나이 많이 봤어. 아 궁금해 뭐 있을지. 당신은 블리비의 질문 과목에 갇혔습니다. 각 섹션당 3개 이상의 질문에 답해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 먼저 뽑아볼까? 그래 너 먼저. 네 야, 이거 뭔가 느낌 좋지 않냐? 숙생입니다. 한번 뽑아. 평소에 셀카를 얼마나 찍나요? 나는 셀카 한번 찍을 때 최소 50장은 찍는 것 같아. 그래서 저번에 한번 회사 직원분한테 셀카 드렸는데 700장 드렸어. 엄청 깜짝 놀랐어. 너는?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안 찍어. 많아 봐요 열정. 셀카 잘 찍어서 그래요 얘는. 전 잘 못 찍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어? 기상시간? 저희는 맨날 스케줄이 다르니까 기상시간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5시? 어, 나도 그 생각했어. 더 이를 때도 있고 조금 더 늦을 때도 있는데 그 중간인 5시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에 저장된 이름. 저는 최옹 언니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의 하트. 메신저랑 전화번호랑 다른데 전화번호부에는 넵제공주 하트 이렇게 돼 있었고 메신저에는 샌미 하트. 확인하러 갈게요 이따가. 네. 이쁘네. 왜 이렇게 이뻐요? 아 이건 샌미 전문 중인데. 아니에요. 이제 뭐 스위스 사람 많이 있다 보니 얘는 좀 더 사람 많이 있으면서 예뻐진 것 같습니다. 샌씨는요? 저 예쁜가요? 네 예쁘세요. 왜 이렇게 예뻐요? 그럼 우리 여기 얼빠카 뽕표가 되니까 하나 둘 셋. 여기다 하나 둘 셋. 우리 계속 이상한 소리 내. 왜 이렇게 봐요? 이상한 소리 내봐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이거? 특별한 습관이 있나요? 어. 아 나는 갑자기 아까 니네 때문에 생각났어. 덕수리 이렇게 쳐요. 아 왜 본인이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게 내가 손에 힘이 많아 손가락에. 손가락 힘을 주니까 이게 이렇게 끝에가 안 닿고 이렇게 쳐지는 거야. 아 원래 너가 힘이 많아서? 이렇게 치게 돼요. 손에 힘이 너무 많아. 너는? 난 이렇게 쳐. 아니 이 습관 뭐라고? 당연히 박수 이렇게 치지. 아니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나도 박수를 여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특이하다. 소리가 크게 날 수 있게. 오 이렇게 가. 무슨 일 덕분에 감동받은 적이 있나요? 너무 많죠. 최근에 감동받은 건 뭐냐면 저희가 스케줄이 많고 이럴 때 잠 깬과 동시에 텐션 좀 더 올리려고 소통 어플을 이용했는데 수인씨 채영아 끝나지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기대돼 이런 얘기 들은 게 정말 웃겨더라고요. 그걸 보면 또 웃고 아, 내 마음 따뜻해서 지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결국 스위트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늘 이제 팬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슬픔도 하면 근데 아깝지 얘가 자꾸 눈에 밟혔는데 얘 뽑아도 될까? 응. 스위치 박혀내! 나는 우리 스위트끼리 모아서 외롭지 않게 둘 거야. 일단 나는 이거를 그냥 일차원적으로 바퀴벌레가 된다면까지 생각했는데 다른 MBTI N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 또 인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십자리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스위트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스테이지 콘서트 할 거야. 오! 아, 스테이지 바퀴벌레가 되면 스테이지 콘서트에 더 많은 스위트들이 들을 수 있어. 아니 근데 바퀴벌레가 엄청 많아서 그럼 징그럽지 않을까? 괜찮아. 괜찮아? 스위시잖아. 저는 스위시 바퀴벌레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든 바퀴벌레로 변하려고 할 것 같아. 너 바퀴벌레로? 이제 스테이시까지 바퀴벌레를 만들어가지고 바퀴벌레 콘서트를 여는 거야. 그럼 바퀴씨네? 스테이시 아니요? 바퀴씨.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진짜 감당할 수 있겠어? 몰라. 내가 가장 의지하는 멤버. 오 질문 좋아. 저는요 원래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 아이사 언니였는데요. 네 였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빠이빠이 해가지고요. 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윤희. 그럴 수 있어요. 왜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 집에? 갔는데요? 의상 캐리어랑 세은이의 잘못 주문된 택배도 가져가지고요. 또 세은이한테 맛있는 거 생겨가지고 애들 숙소 가가지고 뭐 다 챙겨줬는데 그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봐요. 아니
다른 숙소에서는 저러고 합시다. 아 그러면 아니 저는 일단 모든 멤버를 의지해요. 이유가 그 이유 있게 다 다르지 않나요? 그쵸. 다른 이유가 뭔가 다른 있어요. 멤버들은 제가 오히려 좀 더 챙겨주고 싶다면 윤희는 뭔가 챙김을 받는 느낌이었고 언니한테도 그걸 똑같이 느꼈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요? 뭐야? 알겠어. 좋아요. 네. 난 좋아요. 저는 뭔가 이 구석에 있는 거 아무 나쁜 거. 진짜. 아, 술 모드. 아,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옥수수가 생각나요. 어, 그래? 제가 한때 데뷔초 때 옥수수에 너무 빠져가지고 거의 시장에도 막 스케줄 하다가 중간에 억지로 가서 사오고 했거든요. 최근에 옥수수를 다시 받았는데 혹시 초당 옥수수 빙수를 먹어봤어요? 아니요. 상상이 안 되지? 옥수수 빙수라니. 진짜 맛있어요. 근데 심지어 아까 톡방에 초당 옥수수를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가지고 지금 진짜? 나 아직 확인 PD님께서 초당 옥수수를 따셨대, 게임에서. 그래가지고 숙소에 갖다 주신다고. 그래서 좀 행복해서 약간 초당 옥수수 빙수를 시간나면 만들어 먹을 거예요. 당신은요? 전 당연히 연어입니다. 아 오늘도 연어를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연어대 고기 연어. 어 그래? 아직 시도 못한 엔딩? 요즘 포즈가 있다면? 우리 웬만한 거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버블 포즈를 해볼게요. 어 좋아. 드라드라 한사이 버블바루. 어 귀여워요. 이렇게 나는 오오 약간 포상감 보여드지? 이번 그 컨셉이랑 잘 어울려요. 그치? 네. 네 기대해주세요. 언니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오 성공이란? 성공이란? 유플레 특검 안 했고 그런 거. 성공이란? 나의 만족? 이만큼 했는데 나 성공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아. 당신은 굳이 그렇게 여유있지 않아도 옆에 행복한 사람이 있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한다면 성공했습니다. 태은님은 성공이 요거트 토크 먹지 않는. 아, 안 아까워서? 세일이 다르네요. 쉽지 않네요.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삶?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통장이 여유로운 삶? 이거는 사실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가? 어, 좋다. 스윗을 떠올리면 드는 생각은? 나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뭐냐면 보고 싶다. 아, 그냥 스윗은 너무 여러 존재의 느낌이에요. 제 소울메이트이자 그리고 뭐 기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너무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 귀여운 존재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다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사랑인가봐. 사랑이지.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저한테 무한으로 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냥 나한테 사랑을 주는데 뭔가 신기하다 어쩔 때? 내가 뭐라고?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지? 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핑크색 뽑아볼까요? 우리 동시에 두 개 한 뽑아볼래. 어, 좋아. 하나, 둘, 셋. 오! 야. 이거 설마 멤버들이 저는 아 시드니스 명 포인트 완전히 이때 나왔어요. 아 미안해. 시드니 적은 거잖아. 당했지야. 아니야. 대가 없는 사랑을 주는 스윗들이 고맙다는 말 하지만 저는 스윗들을 사랑하고 항상 좋은 에너지를 주는 언니들에게 고마워요. 감동적이야. 우와 말을 왜 이렇게 미묘해. 진짜. 앞으로도 스테이시와 스윗이 서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쌍테이시 스테이시 파이팅! 그럼! 이미 완전 많이 주고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테디베어 활동하실 때 취업을 해서 되게 힘들고 지쳐있었는데 가사, 멜로디, 스테이시란 아티스트 덕에 정말 힘이 되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머 일단 취업 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일단 취업을 하기까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또 많이 힘드셨다니 그건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우리한테 힘을 얻는다니 너무. 저희가 스윗들에게 딱 하고 싶은 그거잖아요. 스윗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사랑해줘도 됐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 스윗 파이팅 해볼까요? 오케이. 스윗 파이팅! 많고 많은 스윗 중 한 명일 뿐이지만 스테이시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워. 내가 크게 해주는 건 없지만 고맙다는 말 정말 전하고 싶어.
스윗들이 다 약간 편지를 쓰면서 많고 많은 스윗들 중 한 명뿐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저희한테는 모든 스윗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덕분에 행복했다? 뭐 힘든 거 싹 사라졌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뿌듯한 거 진짜 제가 우리 존재의 이유랄까 저희가 이렇게 행복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동이야 전 우선 스윗 이렇게 저희한테 공동증이 많다는 건 그만큼 저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한테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관심을 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응원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항상 스윗 때 편이고 스윗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사랑하니까 항상 든든한 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잃지 않고 모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스윗들 화이팅 그리고 저희 이번에 놀러 버블로 컴백하잖아요 이번 버블도 굉장히 스윗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노래라고 생각하고 발랄하고 통통 튀는 스테이씨 볼 수 있으니까요 스윗 이번 활동도 위해 항상 같이 파이팅 해봐요 파이팅 여러분 기회 많이 주세요 파이팅 질문과 목 탈출 이거 몇 개만 더 뜯어봐도 돼요, 핑크색?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핑크색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시 팩트 다 뜯어 야, 너 왜 다 뜯어봐! 언니도 뜯어서 봐야 돼! 어쨌든 우리 다시 붙여놓는 거야 다시 붙여 이게 멤버들 입고 오! 대박 우와, 진짜 진동이야